안녕하세요. 처음 방송 오는데 데드아이드 아이스 좋은 직업인가요?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제가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. 자, 데드아이라는 캐릭은 스타트 빌드로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. 매우 어렵고요. 템이 처음에 좀 받쳐주지 않으면 좀 난감한, 키우기 좀 빡신 그런 캐릭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충분히 크게 많은 템을 채워주지 않아도 아주 약간의 템 파밍만으로 충분히 빨리 키워낼 수 있는 캐릭이기 때문에 세컨드 빌드로는 매우 매력적인 캐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좀 미리 작업을 해놓은 활이 하나 있어요. 그냥 뭐 쪼랩대 끼기에 그냥 나쁘지 않은 그냥 아주 허접한 활인데요. 요 정도 활 하나만 들어도 충분히 좀 사냥이 가능할 만큼 데드아이라는 캐릭은 강력합니다. 요 정도 활만 하나 들어주면 돼요. 자, 일단 분할화살 하나 끼고요. 그 다음에 신기록 보조 이거 하나 끼고요. 그 다음에 요거 있죠? 빛의 목걸이. 뭐 요런 거 하나만 껴도 뭐요 정도 목걸이랑 그 다음에 요건 8레벨 때 끼는 거니까 일단 들고만 다니고요. 그 다음에 장갑은 뭐 이런 거 있죠? 이런 거 가볍게 하나 껴줄게요. 밥 먹는 거보다 더 쉬운 게 랩업이라는 말이 있어요, 여러분. 랩업을 어렵게 하지 말아요. 랩업은 정말 쉬운 겁니다. 그냥 저처럼 조폭 네크로 가볍게 쉽게 한번 스타트 빌드를 끝내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캐릭을 키울 때요 정도 아이템, 요거 진짜 1카 정도도 안 하거든요. 저 전부 다 해도 아이템 정말 1카도 안 해요. 요 정도면 충분히 두 번째 캐릭을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처음 키운 캐릭은 다음 캐릭을 위한 장비와 자극을 보내 쓴 캐릭입니다. 예, 정답이에요. 이게 누가 위폰이라고 생각을 하겠어? 며칠 전에 그 좀비 플레이를 봤다면 이게 누가 위폰이라고 생각을 하겠냐. 여전히 길은 헤매지만 민첩 캐릭이 이속이 되면 그건 죽은 겁니다. 아직까진 살아있군요. 살아있네.